정보를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나는 홍보대사로 위촉되셨는데요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또 앞에 보고 축하의 인사를 해주시면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. 네,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, 네 분?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안녕하세요. 이달의 소녀 3분의 1입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소감 한번 여쭙겠습니다. 네. 네, 일단 저희가 데뷔한 지 얼마는 신인이지만 이렇게 나눔 대축제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.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. 저희가 나눔에 먼저 실천하는 이달의 소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다른 한 번 더 여쭤볼게요. 네. 네,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눔 홍보대사가 되기 전까지는 나눔이 어떤 건지 자세히 알지를 못했는데요. 네,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눔의 의미를 자세하게 배우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함께 동참을 하게 되어서 가장 기쁜 것 같고요.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나눔에 대해서 배운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눔의 즐거움을 이제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달의 소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분들은 다시 잠시 뒤에 이제 공연 무대로 여러분들 다시 인사드릴 겁니다. 잠시만 또 기다려주시고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앞으로 정말 나눔의 앞장서는 이달의 소녀 3분의 1의 활동 기대가 큽니다. 네, 이달의 소녀 3분의 1이 무대에 올라오시니까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